인터뷰 많이 하시면서 예. 들었었던 이제 뭐 현실 조언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알짜만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해보고 싶었던 일이 아니면서 그냥 좋아서 섣불리 덤벼들면 안 된다. 충분히 공부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카드사 분석 결과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창업 후에 5년 생존율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0%? 오, 너무 적은데요? 27%랍니다. 생존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 거죠. 뭐 장사나 하지 뭐 하는 분들 많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약 4분의 3 정도가 5년 내에 폐업을 한답니다. 평균 생존율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살아남는 비율. 한 5년? 깁니다. 긴 거예요? 네. 3.4년이랍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인터뷰한 분 중에 치킨 가게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2000년 9월 달에 개업을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프랜차이즈였는데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는 아니고요.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10등 이하로 15, 16등 정도 하는 이제 그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8월 달에 폐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치킨 좋아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분은 치킨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꽤 좋아하셔가지고 치킨 가게를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셔서 개업을 해서 어떤 에피소드까지 있었냐면 손주가 할머니한테 자꾸 독촉을 해가지고 저 집에만 가야 된다. 치킨이 제일 맛있으니까 저 집에 꼭 가야 된다 하고 그렇게 할머니를 다그칠 정도로 그 집 단골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도 오고 그 사람들이 배워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 정도로 단골들이 많이 있고 그 단골들이 잘해주셨는데 올 연초인가 해가지고 옆에 저가형 치킨집이 딱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최신식 시설을 갖춘 치킨 맥주집이 딱 들어온 거예요. 넓은 홀이 있는 최신식 시술이라면 요즘에 키오스크 다 있잖아요. 요즘 키오스크가 없는 데가 없는데 거기는 키오스크가 없었어요. 코로나가 끝나니까 이제 딱 들어오잖아요. 자기는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극복하나 싶으니까 두 개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손익분기점 아래로 뚝 떨어지더래요. 단골들이 아무리 도와준다 해도 그 사람들이 계속 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홀이 다섯 개 테이블인데 꽉 차버리니까 또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나중에 또 다시 오지는 않잖아요. 금방 오지는 않잖아요. 올 수도 없고 손익분기점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유지가 안 되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아 접어야 되겠구나 시기가 왔다 하는 걸 느끼고 이제 접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공부하고 경험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환경이 그렇게 달라지니까 접을 수밖에 없더라. 프랜차이즈나 창업을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뼈아픈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하는 일을 좋아해야 합니다. 좋아하지 않으면서 돈만 벌겠다고 하면 오래 못 간답니다. 좋아하니까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생기는 겁니다. 아까 치킨 그 예도 마찬가지거든요. 코로나 절정기였거든요. 2020년 9월이면 그때 개업을 했어요.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근데 개업을 했어요. 딱 해보니까 배달도 이제 자기가 뛸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맛도 좋다고 막 병이 나 있고 했는데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자기가 좋아하니까 자꾸 찾잖아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극복하는 길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좋아하면. 세 번째는 힘들다고 짜증내면서 일하기보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즐겁게 일하다 보면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정적으로 극복해 나가려고 하면 좋은 결과는 반드시 따라오거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부정적인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죠. 네 번째, 노는 것 위주의 취미 생활은 금방 실증이 난답니다.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지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양봉하시는 분인데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4년 동안 스포츠 5개, 낚시, 등산, 자전거. 자전거는 전국 종주까지 했답니다. 한 4년 가까이 되니까 딱 실증이 나더래요. 아, 보람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일을 해야 되겠구나.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도시 양봉 교실에 나가서 5개월 동안 양봉 교육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멘토를 이제 서성님으로 모시고 김포에서 이제 양봉을 시작하신 거죠. 이제 거기서 좀 더 키워 가지고 좀 더 좋은 이제 장소로 옮긴 게 경기도 가평하고 춘천 강원도 사이에 딱 그 지점이 있어요. 거기에 넓게 차려 가지고 좋은 자리로 가 가지고 했는데 한 5, 60개 하다가 작년에 꿀벌들이 폐사를 하는 그런 대위기가 왔었습니다. 몰살을 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다 키워가지고 지금은 한 4, 50개 하시는 걸로 그런 양봉 농장을 운영을 잘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생산적인 활동이라는 게 삶의 가치, 나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이 차이거든요. 노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회사를 나오면 뭔가 할 게 있겠지 싶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은퇴를 하고 나서 우왕좌왕하고 뭐 있겠지 싶었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죠. 준비를 안 했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생각한 거를 실행으로 옮기지를 않으니까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그렇더라고요. 38분을 인터뷰를 해본 결과 이분들은 달랐습니다. 생각하고 생각한 걸 실행으로 옮기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오신 분들이더라고요. 만약에 준비를 안 한 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예. 생활비 문제잖아요. 예. 그럼 인터뷰하신 분들의 생활비나 뭐 수입 문제 이런 건 없으셨나요?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은 분야잖아요. 수입. 내가 과연 나가서 얼마를 벌어야 될지 저도 이제 관심이 많은 분야고 그걸 모르고 이제 맞닥뜨리면 실질적으로 엑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자기가 꼼꼼하게 하루하루 생활비를 정리를 해 나가야지만이 한 달 정도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 데이터가 이제 만족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퇴직하고 나서 바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조금 지나봐야지 알잖아요. 7, 8개월 지나봐야 아는데 평균적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3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시고 나서 퇴직을 하셔가지고 평균적으로 생활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나 봐요. 그동안에 씀씀이가 있기 때문에 뭐 경조사비도 내야지 자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홈도 잡아봐야지 외식도 좀 해야지 하다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는 들어가는가 보더라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문화생활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400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국내 여행 아니면 해외여행까지 1년에 한두 번 갔다 온다 생각을 하면 한 500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한 1년 지난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러니까 문화생활이나 뭐 여행 이런 걸 안 하면 진짜 사는 것 같지가 않대요. 별도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수입도 다 이제 뭐 마찬가지겠지만 연금 설계를 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용돈벌이만 한다면 한 100만 원 내 쪽으로 이렇게 수입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금 없이 생계를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200에서 한 300 정도 최저 생활비 정도 버는 쪽으로 이제 수입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결론은 이제 은퇴를 해도 수입 창출을 해야 되는 거죠. 60대라는 게 지금 신중년이라는 표현이 요즘 이제 뜨고 있잖아요. 신중년이라는 표현은 나는 건강하다.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일을 안 하면 자기 어떤 존재 가치가 뚝 떨어지잖아요. 존재 가치를 어디서 찾을 겁니까? 일을 통해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가족들한테나 자기 부인한테나. 그래서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니까 건강을 생각을 한다면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일을 하셔야지 60대 때는 가장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근데 60대 은퇴하고 나서도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예,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노인 일자리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냐면 독거 노인 건강 지킴이라고 있어요. 각 지역별로 있기는 한데 없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하루에 3시간 일을 하시는데 일주일 동안 8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2분을 찾아가는 거죠. 하루에 3시간씩 일하면 월, 화, 수, 목까지 해가지고 8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혈압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 이제 체크를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말동무 해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잘 계시는지 이제 확인도 하고 67만 원을 버시더라고요. 오후 시간은 이제 온전히 이제 자기 거죠. 독거 노인분하고 찾아가는 시간을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조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자기 시간이 67만 원을 버는데 이분은 이제 연금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 아주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는데 딱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자기는 출근을 안 하는데 사람들이 막 출근한다고 바쁘게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우울증이 딱 오더래요. 누구나 다가 이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자기가 벌지도 못하고 나는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분뿐만 아니라 지금 또 노인 일자리 중에 뭐가 있냐면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앞두고 있지 않더라도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 서약을 하는 게 있잖아요. 의향서를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직종도 노인 일자리거든요. 노인 일자리가 종류가 다양해요. 보건복지부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거.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도 자기 소일거리로 용돈벌이로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 힘든 일도 아니고요. 앞으로의 계획 및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38분의 은퇴자라 전직하신 분들을 인터뷰를 했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100명이 될 때까지 100명을 목표로 하고 인터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세바시라고 그 다음에 또 유퀴즈라고 거기도 한번 출연해 보는 게 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예비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미래 직업 탐색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계속 할 예정이고요. 은퇴 관련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1인 기업을 한번 창업해 볼 생각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